자로.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.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. 약 600m 앞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. 500m 앞 80km 박질하면 차들 단속하는 데나 도루락하지 마라. 꼬딱꼬딱 천천히 감싸. 예, 정원이십니까? 아, 시끌벅적하네요. 알았시오, 고생하시오, 오늘 또.
목사님. 저기 천세 메시지 남겨드리려고요. 아, 예예. 저는 다음 주 한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좀 일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저녁에는 타지에 있을 확률이 높아서. 예, 그래서 혹시라도 목사님 가실 때 좀 편히 봐드리려고. 예. 아, 그냥 네네. 어? 사이즈요? 그 자일학에서 산 건데 그대로. 아, 그래. 예. 그때 아, 모르죠. 저는 제가 안 사봤으니까. 예, 5년 전에 살 때는 8,000원에 샀었어요 그거. 근데 조금 두툼한 걸 사시는 게 좋아요. 그 얇아갖고. 네. 아, 예. 좀 두꺼운 걸로 사시는 게 좋아요. 저거 저희 춘세 거는 너무 얇아갖고. 예, 그걸로 하면은 조금. 저는 모르고요. 아무튼 그 춘세하고는 아마 다를 거예요. 그거는 그 자일학에서 산 게 아니고요. 바닥은 다른 데서 샀어요. 그 저기 예. 그래서 자일학 걸 사시는 게 나을 것 같고. 그러니까 자일학에 산 건 그 두 개만 산 거고요. 받침대는 그때 제가 그때 어디 샀더라? 거기 주방 산 것 같은데 8,000원 주고. 예, 주방 거. 예. 예. 그러니까요. 저는 제가 안, 그 직접 결제를 안 해봐갖고. 예.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예, 요즘 틈새 시장이라. 예. 아, 이거 좋지요. 가서 그래서 제가 모시면 되는데. 예. 아유, 아시잖아요. 제가 좀 이렇게. 아유, 1인 8역 하고 있습니다. 1인 8역 지금. 예. 목사님, 아무튼 뭐 제가 볼 때는 그 메밀초는 일단 뭐 목사님 계셔갖고 든든하죠. 그냥 다 잘 될 겁니다. 거기도. 예. 왜요? 거기 뭐 목사님 아니면 안 돌아가는 시스템도 막 딱 보니까. 예.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돈 벌어요. 좀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이. 예. 아이고. 아니, 근데 그런 분들하고 일하면 평생 힘들어요, 솔직하게. 예. 아이고. 그렇구나. 아이고. 네, 그러니까요. 아이고. 아이고. 아니, 전화번호도 저장을 안 해놔갖고, 전화해서 매번 전화할 때만 누구시냐고 해서 하니까, 아유,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. 예. 아니, 솔직하게, 아니, 누구, 어디셔요? 예, 아니, 저 막. 겁내 바쁘잖아. 그거 막 전혀 또 사람 없. 제가 갈 때만 사람이 없나 봐. 나 없으면은 거기 안 갈 때는 또 사람이 겁내 많은가 봐. 막 겁내 바쁘. 아, 나 8시 걔도 통화하기 힘들어. 아니, 저장 좀 해주시라고. 근데 뭐 소통. 예. 아이고, 저 아야 뭐 안 사장님은 저장해 놓으신 것 같고, 제주아재로 저장해 놓은 것 같고, 거기 저기 사모님은 안 해놨더라고.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사모님이 그쪽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? 완전히 다? 그쪽, 그게? 제, 아, 좀 다른가? 서로? 예, 잘 몰랐고. 예. 아. 아이고. 일단은 제가 봐도 목사님이 그 다 성향들을 잘 아시고 또 일 돌아가는 거를 아시니까. 예, 뭐 제가 봐도 그 잘
저기 될 것 같기도 하고. 왜냐면은 거기가 면이 또 잘 하니까. 근데 그 저거는 자가재면 말고 생 그 저기 냉동면 그거 뭐 사용해 보신대요. 저는 저거 아 이분들이 근데 맛은 있대요. 어 아니 그 좀 괜찮던데 맛이. 예. 예. 오. 아. 예, 예. 그래서 아니 먹어. 잘. 예. 거기 메밀밭도 해야지. 우리 거래처 오늘 좀 가는데 거기가 하얗거든요. 완전히 하얗거든요. 이제 아 예 그렇구나. 어, 아무튼 목사님이 또 뭐 그 숙성고 딱 사신 거 보니까 일단 뭐 좀 그거 숙성고 하나 살대요 목사님. 일반적인 사장님들은요 겁나게 막 재 그게 왜 필요하냐고. 응? 어? 왜 필요하냐고. 아니 진짜 필요한 게 그거거든. 딱 그 깔끔하게 고기가 보관돼 있는 거. 아니 어느 식당에 가든 딱 홀에 있잖아요. 홀에 딱 그게 있으면 목사님 같으면 어떠겠어요. 어유 일단 신뢰가 가잖아. 그거 딱 썰어놓은 거 보면은 아니 저기 걸려있는 거 안에 들어있는 거 보면은 아무튼 목사님이 아주 옆에서 역할을 잘 해주셔갖고요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. 제가 아이고, 그러니까, 아니 저는 하도 식당들 뭐 열에 아홉이 토사구팽 당하잖아요. 열에 아홉이 와 목사님 목사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제가 당사자니까 알잖아요. 열에 아홉. 어? 네, 그래갖고 네, 네 교총.